서울시 동작구. 오래된 주택가가 많아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지역입니다. 동작구청에서 파악한 것만 14개의 조합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규제가 잘 없어요. 뭐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제가 그냥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이 땅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지어야지 그러면은 아무 규제가 없습니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분양대행사 접촉을 해가지고 사람 한 명 데려오면 몇백만 원씩 준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다 이제 돈을 모으게 되지 않습니까? 초기 자금 이제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만 2천만 원씩 100명을 받았다 20억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거 가지고 그 땅 지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한 5% 정도 내 계약금 줄 테니까 토지 사용 승낙서만 써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3분의 2 이상 모이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을 이제 결정해달라고 이제 시군구청에 요청할 수가 있고 또 80%가 모이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한 업무대행사가 개최한 지역주택조합 설명회. 두 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만약에 저희 부지에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34평은 9억 5천, 26평은 7억 5천을 판다라고 그만해요. 지주들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내면 시세의 반값에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유혹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최대 목표는 더 많은 투자자, 즉 조합원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허위 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취재진 3명이 각기 다른 날짜에 찾아가 봤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신대표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합을 모두로 해가지고 사무실에 했더니 이건 신대표증을 내주세요 하고 이 신대표증 가지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고 필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구청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 모집 신고 필증은 이제 모집 신고를 수리했다는 그 서류고요. 그러니까 이 서류 자체는 인허가 사항은 아니에요. 예. 일부 이제 지역주택조합에서 마치 뭐 대단한 뭐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이제 광고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다 건물 다 붙여놨잖아요. 주택조합 사업 들어가는 네. 다 여기는 지주 사업이에요. 이분들이 원하는 사업이에요. 아, 이거 붙은 데는 다 동의하신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네. 다 한 거예요. 자 보시면 붙은 데는 다 동의하신 거죠. 네. 아. 사업 예정 부지 곳곳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스티커를 붙인 집들이 보였습니다. 지주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썼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실제 토지 사용에 동의했는지 물어봤습니다. 딱히 붙였다고 해서 동의한 건 아니에요. 여기도 붙인 거 내가 꼈어요. 근데 동의도 안 했는데 여기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꼈어요. 홍보관에서 네. 딱지 찍은 걸 모아가지고 보여줘요. 여기 이만큼 동의 받았다고. 아 그래요? 어쩐지 여기다 하여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른 꼈지. 여기 동의도 안 했는데 그렇게 써먹으려고 붙인 거잖아. 여기가 동의를 하신 건가요? 여기 집주인께서? 아니요. 동의가 없어요. 동의 전혀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근데 여기에 딱지가 붙어있어요. 몰라요. 그건 두 사람들 갖다 붙여놨어요. 집주인 동의도 안 받고? 그렇지. 몰라요. 언제 붙인지도 몰라. 아니 우리 집만이 아니고 네. 여기저기 다 군데군데 다 붙여놨던데.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35명의 지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취지위원장이 여기 이제 지주분이세요. 살고 40년 동안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취지위원장이에요. 추진위원장이 현재 지주라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추진위원장은 과거 이곳에 살았던 주민일 뿐이었습니다. 삼촌이지? 아, 우선 제가 여기 추진위원장인데 제가 여기 고향이에요. 고향? 아. 제가 여기 70년 살았어요, 이 동네. 장수님.
예. 그 저기 난 지금 그 내면 사는데 거기서 한 200m 올라와서 여기 산다가 여기는 너무 오래돼갖고 집이 4,50년 돼갖고 막 지투 여름이면 지투 생기고 막 그러고갖고 내면을 이사갔는데 상가가 많아서 세입자 추진 위원장은 큰 고비는 넘겨서 땅을 사들이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우리 상가가 동의를 많이 했어요. 원룸 맞고 그렇죠. 그게 원래 힘든 거예요. 그런 데가 일반 주택보다.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여기는 원룸하고 상가가 많이 동의해요. 어디 가서 물어보셔도 다 그래. 상가하고 원룸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 상가 원룸 다 나갔어요. 사실인지 상가 주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MBC의 박신유. MBC 무슨 식으로 나한테 말해. 왜 우리 앞에 있잖아. 우린 아파트도 집값도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집 짓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 여기 몇십 년 살아서 예. 우리는 아파트 원하지도 않고 뭐 하나도 안 와요. 아 아파트 원하지 않으세요? 네 원해요. 지금 옛날에 80대였는데 여기 몇십 년 살아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를 원해요? 호수도 못 찾아가. 예. 호수도 못 찾아간다고. 근데 우리 집 짓고 있는데 허가 동작구청에서 허가 내가지고 다 집 짓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나 또 이 집도 이거 지금 무너지게 생겨서 나 또 집을 새로 지을 건데 맨날 한 번씩 전화하면 난 웃기만 해서 그냥 나 빼놓고 아파트를 짓든지 집밭을 짓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그랬지. 아, 그 조합에서 전화가 갔고 선생님께서 거절하신 거지요? 그럼요. 아.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아파트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돈을 받고 이 돈을 받고 아파트에서 몇십 년 기다릴 수도 없고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여기가 상가 건물도 있잖아요. 식당 하나 있고. 예. 예. 근데 거기서 얘기하길 상가 건물은 이미 동의를 다 자기네들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상가 거기 장수 식당이 우리 시아지분이 건데 예. 진짜 우리 조카 건데 일본에 있거든. 네. 근데 걔네들이 뭘 동의를 해. 아 거짓말하는 거네요. 나는요. 예.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만 아파트 짓는 거 원치 않아요. 나이가 80이 됐는데 예. 무슨 아파트를 가요. 아. 그냥 우린 옛날 사람이라 지저분하게 감나무도 있고 장독도 있고 그렇게 그냥 사는 거지. 아. 또 다른 지주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왜요? 어머니 잠깐만 여쭤볼게요. 아니고 예. 주인도 모르면 무슨 아파트를 짓냐고 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아 선생님 제가 진짜 기분이 영 안 좋네. 그러시지 마세요. 어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아파트 쪽에서 나온 아, 여보세요? 아니라요. 어디 교회에요 여기는? 누가 아파트를 짓니까 여기다? 아파트 안 지어요. 아 여기 안 짓는 거죠 그럼? 아니 주인도 모르면 분양이 어딨냐고. 땅 주인도 모르면 저기 분양이 어딨냐고. 저희도 그게 이상해서 이거 사기 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고 교인들이 있어. 교인들이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누가 이 아파트를요? 누가? 추진 위원장은 구청과 서울시가 개발을 권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왕 이렇게 이쪽에 개발을 하는데 이쪽도 굉장히 슬럼화가 됐어요. 한 40년 된 집들이 있어요. 가보시면 아는데 여기까지 포함하시오. 그 앞에 세동을 하시오. 건의를 한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서울시에서도. 이왕 개발하는 거 조금 하시오. 뭐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서 네. 뭐 동수를 뭐 갑자기 뭐 세계동으로 하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제작진이 방문한 지역 주택 조합들은 대부분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가 문제가 될 경우 업무 대행사는 분양 대행사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분양 대행사는 영업사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조합원 한 명을 가입시키면 280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막말로 월급 없는 데야. 월급 없는 데가 분양사에서는 남들보다는 더 잘 벌어야 될 거 아니죠. 다 뭐 입꾼단 말이야 사람들이 영업직을. 그래서 그런 새끼들보다는 더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야. 한 달에 무조건 배고 몇 배고 찍어야 되는데. 두건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280이잖아요 수수료가. 네. 280건이 560이잖아요. 거의 상장상품 떼면보다는 520씩 나오겠죠. 업무 대행사가 준 매뉴얼에 적힌 허위 수치를 사용해 조합원을 모집하라고 가르칩니다. 토지상 승낙서를 만드는데
이게 67%가 돼야지 지구단위 접수가 돼. 67%가 돼야지. 근데 현재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내가 아는 한 65.2%야. 지금요? 근데 우리가 상담원쪽에는 말을 맞추기로 했어. 그러니까 요거, 요거는 팩트고, 여기 상담원쪽에는 조합원 모집률 70%. 내가 계속 이거 얘기하고 있거든, 문제 된다고. 토지 확보율이 제일 중요한 거죠. 다 달라. 사람마다요?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라 계속 토지 확보율이 다 다른 게 메뉴를 원래 위에서 정해줘. 이렇게 얘기하나 브리핑할 때. 아, 그 75%? 그것도 맞춘 거야, 이번에도. 원래는 70%였다고 어쨌든 80%였다고 그래. 80%면 이거 벌써 공사 들어갔어야 되거든. 공사에서 못 들어오면 80% 하자고 했다가 계속당했을 거래. 그럼 누가 그 매뉴얼을 정해준 거예요? 대행사. 분양대행사는 지역주택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제작한 홍보 매뉴얼에 따를 뿐이라고 합니다. 사소한 행정 절차만 통과해도 정부기관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홍보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서는 동의서를 받기가 너무 쉬워요. 예,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동네를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다들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죠. 주민들 엄청 좋아하죠. 이거는 그 지역주택 그 토지 사용 승낙서가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서예요. 우리 동네를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신청서니까 뭐 주민 누구라도 해주겠죠. 사지도 않은 토지를 이미 매입했다는 식의 허위 광고도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노량진 지점 건물을 이렇게 매입을 했다고. 아, 현재는 매각 계약 체결한 게 없습니다. 계약 체결되지 않고 협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 협의는 좀 얘기는 했었는데. 예. 말씀하신 건 정확한 계약 체결이거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네. 네, 아직은 뭐 정확하게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관계 기관의 단속이 거의 없는 가운데 허위 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